사기 아닌 사기 같은 사기. 이게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나쁜 사람들아. 그 무서운 공간 상담실에 가서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들들 볶이게 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아. 대국민 사기 방지 프로젝트 리얼 사기 스토리 속고 살지마. 이번에는요 공짜라고 해서 갔다가 수백만 원씩 쓰고 돌아오게 되는 무료 이벤트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윤창희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KBS의 킹 오브 제보 남승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남 기자님. 네. 오늘 또 어떤 제보 갖고 오셨습니까? KBS에 접수된 이 두 개의 제보, 무료인데 피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료 피부 관리 이벤트라고 해서 갔다가 원치 않게 200만 원을 아이고, 결제하고 200만, 돌아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하나는 무료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라고 해서 갔다가 이 125만 원 날리고 온 가족 기분 다 망치고 또 그런 사연. 아니 공짜인 거잖아요 무료면은. 네.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왜 날리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마케팅에 당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바가지가 씌었다. 먼저 보면은 이게 서울의 34살 직장인 A씨의 경우인데요. 한 유명 화장품 업체로부터 무료 피부 관리 이벤트를 해드리겠다. 오셔라. 꽤 많아요 그런 거. 네. 당첨된 거잖아 어쨌든. 이 제보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자 태준 씨. 길가다가 네. 뭐 피부 타입 측정인가? 아. 그런 거 설문조사식으로 네. 이틀인가 지나서 뭐 당첨됐다고 관리를 무료로 해줄 테니까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네. 설문조사 한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하는데 딱 마케팅으로 넘어가고 일종의 믿긴 거죠. 그래서 일단 무료 이벤트라고 했지만 이게 스킨케어용 화장품 앰플값 3만 원을 또 현금으로 What? 준비해 오라고 해서 그걸 또 냈다고 합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피부 관리가 끝난 뒤부터 이제 벌어졌는데 이 직원이 A 씨를 이 작은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는 한 시간 가량씩 맞습니다. 상품 200만 원짜리를 주구장창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만.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A 씨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담 같은 걸 해준다고 하고 제품 강매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말을 약간 자존심 같은 것도 건드리고 하면서 어쨌든 그 제품을 하나라도 사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존심을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예. 고객님 정도에서 이야. 이 나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 써야 된다. 그 정도 가격 부담 못 하시느냐. 다단계 사기 같은 걸 봐도 사람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계속 몇 시간을 주입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상식을 갖고 있다 보면 넘어가요. 이것도 약간의 미니 버전인 거죠. 예. 골방에 가둬놓고 한 사람한테 그렇죠. 야, 그 나이에 그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훈련된 사람들이. 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직원에게 설득 아닌 설득을 당해서 2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야 거기서 풀려나듯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무료 이벤트라고 해서 간 건데 3만 원짜리 사갔죠. 200만 원 또 결제했죠. 사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소비자가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설득만 했다 뿐이지 막 아예 가도는 것도 아니고 아예 가면 못 나가 막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네. 카드를 뺏은 것도 아니고 사기 같은 건 되기가 어렵고 대신 이제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원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이렇게 판매를 강요할 목적으로 무료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이게 보면 어떻게 사기인 듯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사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다른 피해 사례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사례는 이 부산의 29살 대학생 B 씨의 제보인데요. 이 B 씨는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한 사진관에 무료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에 이렇게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 연락이 온 거죠. 사진관 측은 당첨 효력에 시한이 있다. 또 세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시작했어. 쓰는 방법이죠. 겉. 그래서 B 씨는 그래 오랜만에 큰 마음 먹고 부모님과 동생과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한번 가족 사진 한번 무료로 찍자. 아, 네. 벌써 무료하니까 감이 벌써 안 좋네요. 네. 이거 있잖아. 촬영 날짜가 돼서 네 식구가 집에서 무려 30분이나 떨어진 곳을 운전을 해서 가서는 그 촬영이 끝나고 또 상담실로 갔는데 아 그러면 상담실 진짜 상담실에서부터 이 상담실을 가서부터 찜찜했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 예. 액자들 밑에 붙은 가격이 80만 원, 120만 원, 160만 원 이런 것들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 안 사야죠. 그렇죠. 네, 빠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진 원본 파일이었어요. 아, 원본 파일. 당연히 사진 원본 파일은 주겠지 생각했는데. 안 준다는 겁니다. 원 파일.
액자를 사야 원본 파일도 준다. 그렇죠. 그 액자도 무려 100만 원 이상을 진짜? 사야만 우리가 원본 파일 드리고, 그리고 무료 이벤트로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요만한 이렇게 우리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액자에 든 사진 한 장밖에 못 드린다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녹취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태준 씨. 일단 그만큼 시간이랑 노력을 들여가지고 네.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가기에는 아깝고, 그 사진 찍은 거랑 뭐 머리 한 거랑 전부 다 아깝고 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30분 운전해서 왔지. 또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는다 그래가지고 옷을 새로 사거나 드라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왔지. 1시간 넘게 분장을 했지. 사진을 찍었지 그랬는데 갈 때 요만한 거 하나래. 이러면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게 사람이. 네, 진짜. 직원은 B씨에게 이 고가의 액자들을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었고요. 결국 130만 원짜리 액자를 그것도 현금으로 하면 5만 원 깎아준다 그래서 계좌 이체를 했답니다. 카드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진가 입장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그냥 그렇죠. SNS 이벤트 한 다음에 오라고 불러가지고 사진 찍어준 다음에 현금 받아가지고 탈세했네요. 근데 이것도 아까 화장품 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최종 결정은 소비자가 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동근 아나운서 뭐라고 했죠? 사기인 듯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사기. 사기인 듯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사기. 이게 돼버린 거야. 미리 연습하셨어요? 딱 맞아. 한 시간씩 맞추고 와요. 아 근데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진짜. 화나. 근데 이렇게 짜증나는 뉴스인데 최근에 이게 지금 해결이 됐답니다. 네, 그래서 A씨는 화장품값 전체를 다 환불을 받았고 다행이다. 네. B씨는 125만 원 가운데 절반 넘게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컴플레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았다는 희망적인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네.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진짜. 이게 두 분이 참 대응을 잘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 두 업체도 사실 자기들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매를 한 걸 사실상 인정을 하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들어준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네요 진짜. 근데 우리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치도 않았던 물건이고 계획에도 없던 물건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사용한 마케팅 기법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 기법. 제가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릴 게 이게 우선 저게 사회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예. 문전 걸치기. Foot in the door. 그러니까 문에 발 끼운다는 얘기죠. 일단 들어와라. 보통 이게 방문 판매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 방문 판매의 경우는 보통 벨을 띵동띵동 눌러서 이 문이 열리면 이 소비자가 문 닫기 전에 발부터 끼운다고 해요. 작은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커다란 승낙을 얻어내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사례를 보자면 최초에 했던 어떻게 보면 그 바로 거리의 설문조사. 이 모든 시작은 설문조사였어요. 그리고 사진의 경우는 SNS 무료 참여 이벤트. 사실 이거 참여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 작은 것이라도 일단 소비자가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그때 시작할 때는 뭐가 없냐면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전체 정보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내가 200만 원 주고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안 왔구나. 1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사진을 못 받는구나 라는 걸 딱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처음에 그냥 무료다. 이미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쏟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존심이 계속 번지니까 할 수 없이 결제하고 나와서 후회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조개 포장해서 이게 마케팅이지 사실 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정보 안 주고 해서 결국에는 돈 뜯어내려는 목적의 그런 행동인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나쁜 사람들아!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찍고 있는 이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뒤통수 안 맞으려면 우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작은 요청이라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발을 못 끼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작은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고 나면 나중에 더 큰 요청도 훨씬 쉽게 응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처음 응한 것과 같은 유형이 아닌
전혀 다른 요구도 받아들이게 된다. 거리에서 하는 이 업체 설문조사나 SNS상에서 하는 무료 이벤트 같은 것들은 이게 진짜 무료일까? 이거 왜 하지? 좀 생각해보시고 돈 더 떠내려는 거 아닐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무료네? 한번 가서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 무서운 공간, 상담실에 가서 사세요 들들 볶이게 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나와야 돼요. 그냥? 사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찜찜함이 드는 순간이 겉 필링.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등하고 있네? 나가야겠구나. 그렇죠. 이건 잘못됐다는 걸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나가. 잘못된 거야. 그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이 화장품 강매 피해자인 A씨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 스스로 바보 같아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좀 큰 문제 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정말 손 놓고 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한순간에 그냥 설득을 당하고 그걸 어른스럽게 뿌리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 제 탓이니까.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진짜. 사람이 그런 걸 이해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책감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저분도 이렇게 시간 쏟아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자기가 자수를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정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세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나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내 와이프나 가족에게 물어보겠다. 그러고 나서 전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어보고 그게 또 이제 핑계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분들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뭐 사실 그렇게 하면 사실 대부분 상대방 반응 미쳤냐?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정신 번쩍 드는 바로 그거죠. 예. 네.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물어보는 걸 되게 부끄러워들 하시더라고요. 끙끙 앓다 보면 결국 또 상담사한테 설득당해서 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고립되는 거 단절되는 게 사기에 빠져들게 되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주변에 물어보고 좀 창피하면 어때요? 그 잠깐의 창피가 몇 개월을 아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찜찜하고 이렇게 뭔가 생각이 많아질 때 저는 늘 연락하는 사람이 있죠. 여보 사랑해. 저는 확신하는데요. 저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예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웃고 떠들다 보니까 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네. 자 KBS 제보창에 사기 피해가 올라오지 않는 그날까지 속고 살지. 마! 이번엔 좀 잘 됐다. 잘 맞았어.